1패씩을 안고 있고 오늘 이 두 팀들이 한 팀이 2패를 급하게 되는 거예요. 네, 1점 차에 이 연패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출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양 팀이 정말 사령을 당하는 정말 혈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네, 네 MC 게임 히어로 같은 경우는 진짜 2대4로 아쉽게 석패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력이 이재용 선수가 경기를 패배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무너진 게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이 선전을 또 했거든요. 네, 그런 면모로 MC 게임 히어로 오늘도 다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내야 되겠죠. 네, 이번 시즌의 프로토스의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자, 상대적으로 테란 강세의 MC 게임 히어로 플러스는 히어로는 좀 많이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용 선수와 연보성 선수 두 명의 테란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다른 선수들이 잘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게 사실이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프로토스가 있고 전장들도 프로토스에게 좋은 게 맞는데 예. 아직까지는 두 명의 프로토스 에이스를 사용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테란 선수들, 이성호 선수가 공군 에이스에 입단하면서 그 공백이 생긴 테란 라인에 이 선수 저 선수들 많이 시험적인 기용을 하면서 네. 장기적인 에이스에 좀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뻔한 엔트리 안 되거든요. 언제까지 송병호 허영무로 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카드를 내보내므로써 뭔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삼성전자 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네. 7전 4선 승제로 경기가 펼쳐지면서 이제 중진급 선수들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자 이제 경기를 펼치는 MBC 게임 히어로 이 성학승 박주 코치 체제예요. 네 MBC 게임 히어로 뭐 지난 첫 경기를 패배하긴 했었지만 이재호 선수와 연보성 선수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경기력으로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계속해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성학승 수석 코치와 박주호 코치가 팀을 딱 맞추면서 젊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이재호와 연보성을 받쳐줄 만한 선수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아요. 고석현이라든지 김동현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좀 발휘를 해주면서 네. 그 외에 신입급 선수들이 빨리 치고 올라올 필요성이 있는 MBC 게임 히어로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경기 프로토스 강팀인 삼성전자 상대에서 네. 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 선수들의 면모를 봤을 때 자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강력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에 맞서 삼성전자 칸입니다. 네, 반면에 테란은 상대로 강력한 프로토스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칸이죠. 송병호 황무 선수 말고도 다른 선수들이 확실한 활약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 경기 같은 경우는 박대호 선수, 조기석, 김기현 이런 식으로 3탄이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1승 2패 성적을 거뒀죠. 오늘 조기석과 김기현 선수가 투입이 된다면 다른 활약을 또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확실히 들고 차명환 선수와 또 유진희 선수, 이정현 선수 이런 정그라인도 확실히 좀 살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 유병주 선수 예. 네, 유병주 선수의 또 활약도 오늘 확실히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저그 그리고 테란 라인 김기현과 박태호 조기석으로 이어진 이 테란 라인이 좀 선전을 해줘야지 삼성전자 칸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장기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라인이거든요. 자 이번 경기에서 과연 어느 선수가 오늘 출격하게 될 것인지 유병준 선수 아닌가요? 네, 유병준 선수인데요. 김재훈과 유병준이 만났어요. 네.
야, 야 유병준 정강가는 네 선수죠 유병준 선수. 예 많이 들어보는 네. 유병준. 유병준 그렇죠. 예.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어 그렇죠. 네 미시게임 네. 이후에 프로토스 라인에 끼고 있는 김재훈 선수. 예 프로토스 에이스다운 성적을 내야 돼요. 그렇죠. 박수범 선수와 같이 김재훈 선수는 해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승률 면에 있어서 그리고 팀 공헌도 면에 있어서 김재훈 선수가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SK텔레콤 지원전에서도 아쉬운 약간 험한 패배를 당하면서 팀의 분위기에 일조하지 못했었거든요. 김재훈 선수가 저그전 승률과 프로토스전 승률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의 테란들을 노리고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엔트리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마침 첫 경기는 상대방 신의 테란 유명주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은 마련이 된 상태예요. 프로토스전 경기를 펼치는 김재훈 선수 지난 시즌에 이 마지막 부에 프로토스 연패가 이어졌거든요. 네. 네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지 상대는 유병준 선수입니다. 정강가는 선수예요. 유병준 예. 선수 정말 확실히 이름에서부터 뭔가 빛이 나는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병준 선수가 송병구 허영무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팀의 드래프트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선수의 미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점쳤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좀 확실하게 잠재력을 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다른 선수들 뭐 박상우 선수 김도 김성대 다른 팀에 가서 다 1승시켰거든요. 예. 네, 유병준 선수도 오늘 뭔가 확실히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줘야죠. 삼성전자 칸으로 들어온 이후에 오늘 첫 번째 출전 기회를 잡은 유병준 선수. 네, 이런 신인급 선수들에게는 팀의 그 약한 라인에 있는 신인급 선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기회만 반드시 잡아낸다면 팀의 중견별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시즌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험 무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 1년간의 대장정 어떤 엔트리를 올려 보내야 될지 그 초반에 다 가려져요. 한 20승, 30승을 해야 송병구, 허영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칸에서 엔트리, 프로토스 이름으로 엔트리를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프로토스 강팀으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전자 칸에 유병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회를 맞이했는데 상대는 MC 게이미어로의 김재훈 선수예요. 네. 김재훈 선수가 뭐 무대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라는 정말 놓고 봤을 때는 유병준 선수보다는 앞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에 김재훈 선수는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해줘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경기 시작 사연이 지금 나왔거든요. 첫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상대를 누르는 힘을 보여줘야 돼. 그 강력한 힘. 네, 1세트에 출전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선수들은 확실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보여줘야죠. 유병준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살려줘야지 삼성전자칸에서 주전 멤버로 활약할 수가 있거든요. 1세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시작하며 1세트 경기 포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위쪽 진영 MC 케미오의 김지훈 선수입니다. 김지훈 선수의 진영이고요. 이에 맞서는 유병준 선수는 오른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빨간색이에요. 네, 워낙에 친숙한 이름이라 제가 테란 선수로 예. 이제 착각을 잠시 했었는데 네. 예. 프로토스네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e스포츠 유병준이 두 명 있었죠. 네, 예전에 한 분은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테란이었습니다. 우주방어 테란이었던가요? 네, 그 이름으로 막기만 하다가 네네, 테란 선수가 있었고 지금 네. 이제 프로토스 유병준 선수 네. 굉장히 지능적인 네. 플레이였죠. 그렇죠. 우주방어 테란 테란의 종족의 이점을 잘 살리는 예. 선 멀티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 네. 개발해낸 선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구자예요 선구자. 그렇죠. 네. 최근에 이 벙커 짓는 모습이 또 럭커 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연락이 되고 있지가 않은데 예. 뭐 잘 살고 있겠죠. 그 이 지금 프로토스 유병준 선수 같은 경우는 포커 페이스. 예. 아까 이제 살짝 만나봤는데. 대기실을 만나봤잖아요. 만나봤죠. 만나봐서 이제 오늘 출전을 할 것이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안 아니라고.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물어봤는데도 안 나간다고.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트에 출전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예. 정말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고 예, 포커패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도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바로 대기실에서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랬죠. 그때까지도 뭐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네. 정말 안 나올 것처럼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막상 경기 들어가니까 1세트 선봉장 딱 나왔어요. 예. 메이크업은 되게 신경 써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가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1세트에 아주 자신감 있게 출전을 했습니다. 예, 유병준 선수와 김지훈 선수를 만났습니다. 김지훈 선수는 잘할 때 정말 잘합니다만 좀 기복이 있어요. 예, 프로리그 이 블라인드 엔트리 방식에서는 김지훈 선수가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리한 경기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예. 예, 그런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김재원 선수가 위너스 리그 방식이라든지 예, 승자 연전 방식 뭐 이런 방식에선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좋은 승리의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좀 무게추가 아마 박수원 선수에게 약간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김재원 선수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일단 센스 있게 김지원 선수는 바로 프로포 보고 2시 쪽으로 빠졌는데 유병준 선수는 확실하게 감을 잡지 못했네요. 네. 9시 들렸다가 12시로 올라갑니다. 네. 일단 뭐 평지 맵이고 다른 언덕이 있는 맵과는 달리 프로포가 가장 늦게 정찰을 간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포트리스이기 때문에 다른 맵보다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보고 있는 김지원 선수. 자, 유병준도 들어갑니다. 최근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경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한쪽은 정찰에 성공을 하고 어느 한쪽은 정찰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약간 불리한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포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지밥인데다가 정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가장 무난한 출발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드라곤이 그 나온 이후에 아마 전략에 걸려도 그 이후에 걸릴 것 같습니다. 프로보가 그 나간 이후에 뭐 사업을 취소하고 아들을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오우 견제 게이트웨이를 늘린다던가 그런 식의 기회 나올 수 있겠죠. 네, 유병준 선수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네, 프로브 뒤에서 둘이 돌고요. 네, 잘 들어갔던 매너파일런이었는데 뭐 투질럿도 껴있었고 순간적으로 프로브도 어떻게 잘 찍어주면서 일단은 피해 최소화했습니다. 네, 예, 원게이트 코어 돌리면서 자, 비슷한 출발을 보고 있는 두 선수고요. 자신감이에요. 일단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유병준 선수의 그 시도들이 있었고요. 뭐 큰 피해는 아니지만 계속 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양 선수 모두 빠른 멀티보다는 게이트, 투게이트웨이까지는 늘려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평지 맵이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상군의 숫자를 좀 확보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김지원 선수 지금 잘 따라 붙었어요. 프로브 제거. 네. 유병준 선수가 둘 다 원게이트 코어 돌린 이후에 로보틱스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게이트를 최대 뭐 3개, 4개까지는 늘리면서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난한 출발 양 선수 모두 보여주고 있네요. 네. 시작이 똑같아요. 네. 뭐 확실하게 가장 안정된 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의 다크템플러도 수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게이트가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후에는 게이트에서 병력도 나오고 여차 한번 뭐 리버까지도 뽑아내면서 충분히 네. 되게 무난한 선택을 토스전에서 지금 양 선수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올인성 러시에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포게이트를 로보틱스 제외하고 포게이트만 올려서 온리 드라곤으로 찌르는 플레이를 눈치만 잘 챈다면 리버 생산하면서 또 꾸역꾸역 막아내면 역공까지 가하는 빌드로 양 선수 모두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김지훈 선수와 유병준 선수. 자, 이제 멀티까지 올린 상황이고요. 멀티 타이밍인데 리버까지 그냥 뽑고 좀 병력을 많이 뽑은 상태에서 한방 치고 나서 간을 보면서 멀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넥서스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 선수의 후반 운영이 달라지겠습니다. 예. 리버. 여기서 리버 준비하고 있고 네. 네, 조금씩 갈리는데요. 약간 더 김지원 선수가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병준 선수는 아직도 이제 무난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요. 아, 그때 마침 오, 이것도 랠리 찍어놓느라 아, 네, 보여주나요? 자, 뭐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까지는 보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투웨이투웨이를 들켰다는 건 이렇게 유병준 선수가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네. 자, 정찰이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뭐, 3게이트도 아니고, 일단은. 뭐, 그리고 나서, 아둔도 아니고, 로봇에서 봤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체제와 비슷하다는 것은 유병준 선수가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예. 뭐, 김지원 선수도 특별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상대도 같은 체제니까. 그냥 감으로 경기 운영을 해도, 지금 뭐 김지원 선수가 경험도 많은 선수이고, 특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뒤로 물러서서 입구 좀 막고 있고요. 네.
정말 양 선수의 컨트롤 싸움이 되겠네요. 체제도 완전히 똑같은 데다가 김지현 선수가 뭐 투게이트웨이와 로보틱스까지 들키긴 했지만 뭐 어쨌든 옵저브도 가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방의 다크템플러라든지 여러가지 전략적인 플레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리버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네, 이 선 어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리버가 비슷한 시기에 뜰 것 같거든요. 옵저버로 또 봤고요. 차이는 옵저버를 먼저 올렸냐 리버를 먼저 올렸냐예요. 자, 네. 리버 타이밍이 이게 한 방이 먼저 들어가느냐 아닌데 아니냐인데요. 네. 자, 이거 뒤쪽에 드라고 괜히 빼놓다가 정면 쪽 밀릴 수도 있거든요. 자, 밀고 내려오고 있는 김재훈 선수. 자, 이번 기회를 살릴지. 아래 한 방 맞아요. 자, 리버 나왔습니다. 맞고 시작하네요. 예, 네, 이거 반응속도 잘 봐야 돼요. 김재훈 네. 선수 컨트롤 약간 아쉬웠고요. 한 4방 정도 맞았어요. 4방 정도. 네, 드라고 나와야 돼요. 자, 리버, 드라고 다 나와야 됩니다. 아우, 스캐럽 한 번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묻혀있는데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오우! 리버 살려야 돼요. 리버. 아우! 오! 아, 이거는 김재훈 선수가 약간 무리했는데요. 유병준 네. 선수가 좀 잘 싸웠어요. 진영이 유병준 선수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뭉쳐있는 김재훈 선수 드라곤 쪽에 스킬업이 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너무 무리했습니다. 김재훈 선수 상대방의 리버도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자, 이거 대박 쳐주지 못한 분은 약간 불리한 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가야 되겠는데요, 유병준. 야, 이거 가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거 잡을 수도 있겠. 문제는 상대방의 드라군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드라군이 없어요, 지금 김재훈 선수가. 네, 지금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야 돼요. 스캐럽이 한 방 터졌고 네. 자, 일꾼 손해가 좀 있습니다. 리버가 한 번 대박 쳐주긴 했는데 드라군 숫자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리버까지 압류 못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유병준도 지금 알아요. 자, 리버 오면은 정면 쪽 가거든요. 옵적으로 봤기 때문에 정면 맞지 않아요, 지금. 자,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주나요? 셔틀은 지금 한시 쪽에 나고 돼 있고요. 못 옵니다. 아, 지금은 그냥 셔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셔틀도 본진에 기여하지 못했었고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요. 안마다 네. 지금 한 번쯤... 가서 셔틀 위치 발견했어요. 네. 근데 어차피 돌아오는 위치고 봐도 드라곤이 쏠 수 없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3 게이트웨이고요. 지금 앞마당이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자, 한 번의 타이밍 공격에서 막아냈습니다만 그 이후에 김준 선수의 리버가 유병준 선수의 프로브를 잡아줬고요. 네, 일단 뭐 드라곤 숫자가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멀티 하나 올리면서 무리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일지 몰라도 방금 상황 조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네, 상대방의 셔틀이 바깥쪽으로 빠져있었기 때문에 컨트롤 좀만 했었다면 이득 챙길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곤과 셔틀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셔틀이 온다고 해도 드라곤 뒤에, 그러니까 자신의 드라곤 뒤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로 유병 선수가 격추를 한다든가 아니면 피해를 줄 수가 있었는데 아, 분명히 좀 아쉽고요. 자, 김지현 선수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와요. 투리버예요, 투리버. 자, 리버 두 개 길고 옵니다. 아, 자, 방어라인이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프로브. 아, 지금 리버 두 개 어떻게 말하죠? 하나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태워야 되잖아요. 셔틀 올라가요. 스캐럽이 안 차있어요. 셔틀 어디 갔나요? 셔틀 어디 갔나요? 태워야죠. 아, 스캐럽이 안 차있어요. 아, 리버가 근데 나오자마자 김지현 선수도 한 방을 덮쳤으면 리버를 잠근 거 같은데 약간 김지현 선수도 저희 넥서스 깨지면 안 되거든요. 넥서스 깨야 돼. 이거 컨트롤 많이 아쉽네요. 유병준 선수. 예. 김지현 선수에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 네. 좀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 계속 듭니다. 네. 아, 지금 김지현 선수에게 한 번은 타이밍을 주고, 자, 뒤쪽으로 물러섰는데 김지현 선수가 재정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 진짜. 예, 좋았을 때 타이밍을 좀 가보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드네요. 네. 이번 두 기를 좀 막아내야 되는데 로봇이 장악했기 때문에 지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자, 1세트 대결 김재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3번의 타이밍이 잡고 공격 들어갔었다면 유병준에 막혔거든요. 하지만 좀 잘 물러섰어요. 네, 종종이 테란이 아니고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 잡았으면 들어가서 날카로운 공격을 한 번이라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뭐 김재현 선수는 그 타이밍에 3게이트 올리면서 아주 침착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자, 김재현 선수와 유병준 선수의 대결. 아, 유병준 선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겼죠. 예,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없구나라는 게 경기력으로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분명히 김재현 선수가 한번 무리한 공격을 했었고 드라곤이 많이 살아남은 쪽은 유병준 선수였었거든요. 예. 유병준 선수가 자신의 리버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광화문 공격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득을 챙겼었다면 김재현 선수의 영웅에 무너지지 않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 뭐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김재현 선수가 자신이 불리한 타이밍에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었다는 것이 도움이 됐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방금 경기에서는 유병준 선수의 상황 판단이 좀 더 아쉬운 게 사실이었어요. 네. 아, 참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이 한 번의 선택, 그 선택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좀 과감한 선택은 시민들은 좀 해줘야 됩니다. 사실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간 경기 운영보다도 지금 타이밍이다 싶으면
바로 나가서 경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플레이가 나와야 되겠죠. 예, 카는 김재훈 선수 먼저 뽑았죠. 네, 이게 첫 시작이 김재훈 선수가 좋게 가는 상황이긴 했는데 약간 무리를 하면서 리버는 살았지만 리버를 호위해 줄 수 있을 만한 드래곤들이 다 죽었거든요. 예, 여기 데미지가 뭉쳐있다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위에 있는 드래곤이 여기서 컨트롤. 유병 선수가 드래곤을 빼놨는데 드래곤이 합류되기 전까지 김재현 선수 리버가 스킬업을 많이 못 쌌거든요. 여러 가지가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 싸우면서는 완전히 거의 대승을 한 거예요. 이건 유병 선수가. 그렇죠.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뭐 이 리버가 한번 들어와서 상대방의 프로브를 대다수 잡아주긴 했었지만 올라오는 드래곤 숫자와 이 유병주 선수의 리버까지 합류했다면은 김재현 선수도 사실 좀 간담이 선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과감한 공격을 가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김재현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렇죠. 프로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공격을 유병주 선수는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프로브 피해를 안 받고 만약에 드래곤 유지한 상태에서 멀티 그리고 게이트 빨리 따라가라고 이런 상태였으면 모를까 프로브도 잡혔고 밑에 프로브도 한번 뺐거든요. 네. 그런 공백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격을 갔어야죠. 이 타이밍에 김재현 선수 본진한 드래곤 4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옵저버로 빤히 봤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셔틀 없는 상태에서 리버 하나만 있고 드래곤 숫자는 비슷한 상태. 그렇다면 셔틀 아케이드까지 할 수 있는 쪽은 유병주 선수였기 때문에 좀 더 컨트롤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유리한 싸움을 하는 게 맞았었는데 어쨌든 유병주 선수가 한번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이 기회를 투리버 되는 타이밍에 김재현 선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잡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리버 차이가 있었고요. 옵저버로 볼 수도 있었는데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가 그냥 밑으로 내려오는 게 상대방의 공격을 예측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긴장이 돼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은 것인지 좀 아쉬운 선택을 했어요. 예. 자, 리버 두 개 압박감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네, 컨트롤도 유병진 선수가 많이 당황을 했었는지 삐끗삐끗한 모습 보여줬었고요. 네. 김재현 선수는 확실히 유병주 선수보다는 경험이 많은 그런 선수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즉각적인 대응, 위기 관리 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김재현 선수, 유병주 선수 잡아내면서 MC 게임 히어로가 지금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오늘 두 번째 경기